근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은 이번 공정경제 3법 개정은 입법 취지에서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네.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소동이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별거 없었어요. 그 제가 이제 TV에서 자주 뵙는 어떤 이제 전문가분께서는 이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던데 네. 그 정도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에 대해서 이제 전속고발권도 그랬지만 이 3% 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은근슬쩍 후퇴를 해버렸어요. 이게 후퇴를 많이 했죠. 예, 왜냐하면은 이철희의 정치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정경제 3법 통과 과정에서 제일 이제 의아했던 부분인데 원래 이제 공정거래법의 이전까지는 이 기업들이 가격 담합이나 뭐 입찰 비리, 하청 갑질 이런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었냐면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고발을 좀 줄이고 이게 때 검찰이나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정위가 이 과정에서 그 기업과 유착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뭐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공정위 하면은 김앤장이 떠오를 정도로 이게 이제 그 기업을 변환 로펌과 좀 과도하게 밀착하고 인적 교류까지 하다가 사회적 질타를 받았고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잣대를 느슨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우리 허위 광고 제재 건에서도 이제 시간을 좀 끌면서 나중에 이제 그 좀 피가 커지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출범을 하면서 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데 네. 아, 그리고 이번 공정 경제 3법 통과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될지 알았는데 의외로 이거를 유지하는 쪽으로 법이 통과가 돼 버린 거예요. 네. 왜 유지했대요? 이게 정치적 접근을 했어요. 그 지금 재계에서 이걸 반대했던 건 이유는 뭐냐면은 고발이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이제 그렇지. 업종에서는 네. 그 투고식의 음해식의 이제 고발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였고 특히 뭐 그래도 이제 그런 주장 중에 좀 공감이 가는 거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속 로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검찰 공정위가 뭐 계속 고발이 들어오면은 기업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읍소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공정위 전속 고발권이 적용이 안 되는 범위를 정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여당이 설명한 이유가 좀 황당했어요. 이게 검찰에 칼자루를 더 쥐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가뜩이나 이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기업 수사라는 떡을 더 주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심리가 작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청와대 입장이라는 지금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입장이 돌변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도 기업 수사는 검찰이 합니다. 사실. 근데 이 고발권을 공정위가 가졌다는 얘기지 이 기소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설명이 궁색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게 입법 취지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 이 전속고발권을 빼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뭐 사기당했다, 네. 속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시간에도 다른 걸로 아는데 그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일관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변한 거잖아요. 막판에. 그건 이제 뭔가 좀 오더가 있었다라는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야권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볼 때. 그래서 정작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여당 의원들도 많이 반대표를 던졌고. 아니,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네. 청와대가 그걸 빼라 그랬다고요? 네. 그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직 확인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의 대립 가운데 대립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다. 뭐 이런 관측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재계는 또 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아니 지금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은 이번 공정경제 3법 개정은 입법 취지에서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네.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소동이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별거 없이 예, 별거 없었어요. 그 제가 이제 TV에서 자주 뵙는 어떤 이제 전문가분께서는 이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던데 네.
그 정도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에 대해서 이제 전속고발권도 그랬지만 이 3% 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은근슬쩍 후퇴를 해버렸어요. 이게 후퇴를 많이 했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기업의 감사라는 역할은 이제 회계 부정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이사진을 선출할 때 이사진을 먼저 선출하고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진이라는 게 어차피 의결권을 많이 가진 최대주주가 뽑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최대주주에게 좀 유리한 최대주주가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분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으니까 이 감사위원이 최대주주하고 반하는 분이 뽑히는 게 사실상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이 감사위원은 그냥 따로 뽑자. 따로 선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투표할 때 최대주주나 이 뭐 친척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쳐서 3%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이 의결권을 뭐 따로 뽑긴 하는데 다만 이 사내 이사가 아니고 사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그것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최대 주주 3% 무슨 친척 같은 특수 관계인 3% 뭐 우호지분 3%에서 3%씩 인정을 해서 이걸 다 합쳐서 의결권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실질적으로 대주주에 반하는 감사위원이 그 선출될 확률이 더 낮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법 통과라고 했는데 박준희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어쨌든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뭐 다중대표 소송제 이런 걸 도입한 거는 나름 성과라고 하네요. 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인데 우리 이제 대기업 집단을 보면은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이게 모회사가 이 자녀들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막 일감을 몰아줘서 그 실적을 높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지분이 있으니까 뭐 배당이나 이익을 나눌 때 총수 일가가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특히 이게 왜 문제냐면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이런 이제 이런 이걸 사익 편취라고 하는데 이 규제 대상 기업을 기존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기업에 적용하던 것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집중적으로 감시받는 회사가 다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코미디는 이번에 이제 껴있던 게 다중대표 소송제라 그래서 이 모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이 삼성전자의 계열사가 삼성전자의 무리한 뭐 납품을 하거나 유리한 납품을 하고 해서 이 모회사에 피해를 줬을 때 이 모회사의 주주가 그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이 당초 법안에서는 0.0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였는데 이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또 이게 0.5%로 50배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따져보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삼성 자회사에 소송을 내려면은 삼성전자 주식 2조 2천억 원 어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주주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그렇게 해.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은 이 다중대표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뭐냐. 이건 코미디다. 뭐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코미디가 아니라 좀 짜증이 확 나요. 김창준님께서 마침 문자를 주셨네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안이네요. 이게 무슨 개혁 입법입니까? 개혁 입법 아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